예, 안녕하세요. 피디스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2부작을 제작한 소형준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 위드 코로나 사실 2부작을 했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백신 접종 피해자들 이야기를 이제 어제 담으셨는데 이제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보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실까봐 혹여나도 어쨌든 대의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은 맞으나 조금은 불편하신 내용들을 보고 다른 결심을 하실까봐 그런 것들이 조금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 그럼 이제 방송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김지용 씨 나이가 지금 20대시죠? 네, 27, 만으로 25인데요. 하체, 원래 하체가 제일 심했거든요. 근데 상체는 그 무거운 물통 하나도 잘 못 들어요. 손도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혼자서 뭘 먹는 것도 좀 힘들 정도였죠. 이게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접종 이후에는 훨씬 더 심각했고. 네, 훨씬 더 심각했고 이날 인터뷰할 때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기분 좋아하셨어요. 근데도 뭐 물을 따시거나 이런 것들은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혼자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아버지가 줘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들 때문에요? 네네. 이게 지금 계속 뭐 검사도 받고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는 급하게 응급실을 간다거나 그럴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직서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터뷰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랑 통화하시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먼저 마지막 통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었죠. 아빠한테 최대한 씩씩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가 맨정신에 하는 건 마지막 통화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거기서 무너진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너무 놀라신 거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4-1은 치료비를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4-1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백신 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상당수의 그 피해자들이 이 4-1로 지금 분류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1, 2, 3은 이제 뭐 논문이나 의학적인 근거로 밝혀진 것들이고 5번은 이제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거고 백신 맞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백신일 것 같은데 이 백신이 어떻게 이 몸에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된 것까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의로 4-1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선의라고?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까지 인과성이 없어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근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분간 치료하고 계세요. 이렇게라도 이거라도 치료비로 쓰십시오라고 4-1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인정은 안 해주는데 돈은 준다고? 장난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보면 백신 나는 안 맞을 거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걸 취재할 때 좀 부담은 없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도 받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데는 어려웠지만 이런 분들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객관적인 뭐 의학적인 뭐 어떤 사실로만 보면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백신을 맞아라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이타적인 요구예요. 내가 안 걸리고 아프고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지만 내가 돌아다님으로써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런 이타적인 행위를 이렇게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백신이지만 말씀 잘 듣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원치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래서 그 저희가 인터뷰했던 조은희 국장이랑 이제 유가족들이랑 마주하는 자리였는데 방송에는 못 냈지만 이날 이게 끝나고 나서 유가족들이 이제 조은희 국장한테 막 달려가서 더 이제 거센 항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장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리가 풀리셔가지고 그래서 유가족분들도 놀래가지고 어이구 다시 부축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행정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마주하는 일은 많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또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지금 이 촬영하는 날짜로 오늘 방송 다음 날인 수요일 날에 이제 정은경 청장이랑 이분들이 또 한 번의 만남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은경 저기 질병관리청장과 이 백신 피해자 유가족 혹은 그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 네네네. 체한 것 같다. 가슴 좀 두근거린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먹이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아 이게 참 무섭더라고. 이게 아, 제가 뭔가 자꾸 백신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좀 주저되긴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초기에 겪었던 부작용을 묘사하는 거는 저나 제 가족들이 겪었던 거랑 정말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겠거니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슬희 씨는 심근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 국과수 부검 결과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화이자 백신 부작용 일부로 심근염이 보고되어 있고 이분도 심근염이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예, 백신 과의 어떤 연관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국과수에서 이제 공식 보고서를 낸 거고 그렇죠 부검 보고서를 낸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럼 저도 제가 이 가족이라면 당연히 국과수 부검 자료도 있고 국과수에서도 백신과의 어떤 백신과 사망 원인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냈으면 이거 말고 내가 더 증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청에 정부에 근데 정부에서 질병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야, 근거 없어. 혹은 근거 불충분해. 너는 4-1이야. 이렇게까지 오면 저도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말을 저렇게밖에 못 적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PD숍에서 의료 분쟁 많이 다뤘잖아요. 특히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입원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면 그 증거를 내가 모아야 되고 이거를 내가 정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이 사람 가족들이 가족 잃은 것도 슬픈데 자기의 생계를 다 버리고 일단 지금 다 이런 거 알아보고 다니느라 지금 자기 시간을 다 쓰고 계시거든요. 심근염으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 지난 6월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사망한 22살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케이스인데 이슬희 씨는 4-1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군인 그분은 그 인과성이 인정되고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결과 죽음으로 이런 두 결과인데 한 사람은 인정하고 한 사람은 인정 안 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한데 네. 그것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라며 뭐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청이? 예. 저희가 물어봐도 당연히 이런 대답이었고 유가족들은 얼마나 숱하게 물어봤겠습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신뢰를 지금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이 이슬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방송을 통해서 명확한 그러니까 방송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증거를 갖다 준 것 같거든요. 아주 유사한 그 인정받은 심근염 케이스랑 정확하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논문 근거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이슬희 씨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울 경기 지역 코로나 중증 환자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의료체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소피디님 보면은 사실 위드 코로나 두 1부 2부의 공통점이 그
이야기의 마무리가 항상 의료진, 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어떤 우려, 네. 그걸 마무리를 하셨어요 두 편 다. 뭐 좀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부담을 다 지는 것은 의료진들이거든요. 지금 현장은 계속해서 아수라장인 거고 일을 추가 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추가 근무 수준이 아니고 뭐 내 인생을 거기다 다 지금 올인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전 이 김호원 간호사님 인터뷰가 되게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솔직해서 충격이었어요. 제가 5년 전에 메르스 때 메르스 병동에서 환자를 봤던 사람인데 그때랑 지금 코로나랑 그 5년 사이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코로나 병동 가서 똑같이 방호복 입고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지금 나보고 다시 코로나 병동으로 가라 그러면 난 안 갈 거다라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뭐랄까 확 자극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정책이나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같이 막 이런 팬데믹이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좀 더 다 유연하게 좀 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비상한 시기니까 비상한 정책과 비상한 보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저희 그 스튜디오 마지막 클로징에서 원래 이제 원안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썼더니 정부를 믿고 따른 대가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게는 지켜야 할 국민과 버려도 되는 국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멘트 너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게 제가 이제 구성안 다 보고 대본 다 보고 나서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만히 두시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구나. 우리가 또 결이 맞았구나 그때는. 제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선배님 얼굴로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럼 정리하면 백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셔야죠. 맞아야 되고. 네. 그러면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백신을, 그러니까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되나?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있을 방역 대책이나 규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데도 정부도 꼭 필요하고 예, 실질적으로 우리 유가족들한테도 그런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하여튼 그 사실 소유진 PD가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문제, 그 다음에 백신 피해자들의 문제 여러 문제를 참 다채롭게 다루셨거든요. 그래서 왠지 사실 이게 끝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도 PD숍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